698번이에요. 698번. 아, 원이 있고요. 이 안에 지름을 뒷변으로 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에요. 일단 이 성질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변의 길이를 A, B라고 적고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서 지금 주어진 정보는 넓이죠, 넓이? 넓이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은 24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의 제곱이다. 이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연립해서 풀수 있겠어요. 그래서 AB는 48이고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00이니까 우리가 A를 구한다고 치자. 그래서 B는 A분의 48.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48의 제곱은 100. 그래서 양변의 A제곱을 곱하시겠어요. 그래서 A의 4승 플러스 48의 제곱 마이너스 100 A의 제곱은 0.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50 제곱 이렇게 고치면 마이너스 5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플러스 48의 제곱은 0이다. 요거는 48 플러스 50 48 마이너스 50으로 계산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좀 간단하게 돼. 얘는 98이네. 얘는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넘기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잖아. 그죠? 이 상태. 근데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넘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0의 제곱이다. 98 곱하기 2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2, 4, 9, 7, 7. 아, 그럼 얘는 14의 제곱이네. 그럼 루트를 씌우면 a제곱 마이너스 50 a제곱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고요. A 제곱은요, 50 플러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플러스면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36 이렇게 나오는데 A는 루트를 취하면 63는 88에 64, 8이나 6이다. 작은 쪽이겠지? 그러니까 6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중간에 이건 푸는 게 조금 4차식이 나와서 번거롭네요.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4차식도, 중간에 이렇게 막 48의 제곱 이거 다 하지 마시고요. 이수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